12월 현안하면 새해 예산안 심의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영훈 도정 들어 첫 편성한 예산이 이제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서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좀 의회 심의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 삭감되며 좀 여러 논란도 나왔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삭감 규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집행부가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의회가 이제 무리수를 둔 것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도의회의 그 역할 측면에서 볼때그 예산안 심사라는 것이 제주도에서 제출한 그 예산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그 도민을 대신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그 혈세인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이렇게 좀 편성됐는지 이걸 감시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 완성도를 좀 높여나가는 것이 도의회 역할인데, 이번 예산안 그 심사 결과를 이렇게 좀 놓고 보면, 설령 제주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도의회가 오히려 좀 한술 더 떠서 무리수를 뒀다는 데 대해서 무리수를 좀 뒀다는 점이 약간 좀 비판을 좀 자초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또 하나는 좀 감액 규모인데 그530 8억 원, 뭐 도의회 그 개수 중그 역대 가장 최대 규모의 그 감액이 좀 이루어졌는데, 감액 규모도 문제지만 그 과정이 좋지 않았다. 좀 증액의 그 내용도 좀 그랬고, 또 무분별한 그 증액과 또 지역구 그 나누기식 배분, 이것도 굉장히 좀 문양새가 좋지 않았고, 더욱이 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화라는 그 예산 편성 기조를 좀 퇴색시켰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좀 큽니다. 또 하나는 제12대 좀 도의회 출범 후에 처음으로 이뤄진 그 본 예산 그 심사인데 좀 도의회가 좀 혁신적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좀 아쉬움이 큽니다. 무리수를 뒀고 좀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좀 네. 아쉬웠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아직도 구태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가 그 예산이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 주 19일 티타임에서 한 얘기가 편성과 심의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그럼 편성이 순탄치 않았다. 편성부터가 순탄치 않았다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도 집행부의 잘못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외압이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뭐 심의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뭐 도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뭐 드러났지만, 편성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라는 건 벌써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시인을 하고 들어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하고 아니면 어떤 타당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비공개하기로 했다라고 그 자기들의 권한, 자기들이 할수 있는 권리만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보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감액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예산이라는 게좀그 눈먼 돈이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혈세이다. 이게 좀 전제가 딱 돼야 되는데, 이 전제가 사실 무너지고 사라졌다. 있다. 이번 그좀 저기 맞아 사라졌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액의 그 타당성을 이렇게 좀 살펴본다면 정말 그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은데요. 정말 문제가 있어서 감액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뭐 지역구 사업이나 행사 예산을 좀 증액할 예산들을 이용 확보하기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서 감액한 것인지, 그 목적이 굉장히 좀 불분명하다. 좀 의심스럽다. 좀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이 감액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감액한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도의원들의 증액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 감액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그 세출 예산에서 감액된 그 항목 보니까 한 240여 개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도의원들이 증액한 항목은 1,100개 정도,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렇게 그 쪼개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뭐 도의원들은 과다 계상된 부분 또는 그 선심성이나 좀 일회성 예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했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볼 때뭐 과다 계상이라고 좀 어떤 점들이 좀 삭감이 됐는지 이렇게 좀 봤더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뭐 네. 청원경찰본급이나 공무직 뭐 보수 뭐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사무관리비라든지 연가보상비 또 초과근무수당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된 거 보면 이게 불필요해서 삭감한 게 아니라 뭔가 나중에 이거는 한 번에 1년치를 다 편성할 필요도 없이 나중에 또 뭐 모자라면 뭐 1차 추경에 또 편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삼아 잘라낸 것 같고요. 또 필수적으로 계산되어야 되는 그 운수업계 뭐 그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매 예산 심의 네. 때마다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씩 다 이렇게 좀 감액시켜냈다. 이것만 보더라도 좀 감액의 타당성이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그 생각하는 거고요. 좀 뭐 특이한 것은 정작 그 일회성과 그 소모성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민간단체 지원 행사 사업비라든지 이걸 뭐 어딜 다 찾아봐도 뭐 삭감된 내역이 거의 없어요. 민간단체 뭐 사업 저기 지원금은 거의 손을 안 댔고요. 네. 오히려 도의원들이 증액한 항목에서 보니까 굉장히 민간단체 행사나 그런 지원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편성되어 있는 거 보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좀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상임위별 삭감 규모만 대략적으로 공개가 됐고 증액 부분은 아예 없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삭감된 예산을 증액할 부분에 이제 반영하기 위해 한 것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번에 첫 공개되지 않은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정말 사심 없이 그 개수정을 했는가 좀 이것에 좀 질문을 좀 던져본다면 좀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좀 약간 그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좀 사심을 갖고 개수정을 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반드시 고쳐야 될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증액은 좀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성, 시급성, 뭐 타당성 이걸 좀 따져서 이렇게 그 좀 시적절하게 이렇게 좀 증액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도의원들이 이렇게 증액한 거 보면은 정말 그 뭡니까 그 지역구 사업의 뭐 획일적 배분 네. 좀 이런 식의 그 증액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좀 저는 좀 아쉬운 게 좀 증액하더라도 정말 좀 필요한데 좀 한번 증액했으면 어땠을까. 요즘 같은 좀 고금리 시대에 차라리 증액할 때가 마땅치 않다면 좀 빚을 갚는 데 먼저 좀 쓴다든지 아니면 좀 미래에 좀 균형하게 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좀 남겨둔다든지 좀 이랬으면 좋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좀 지적하신 좀 증액 과정의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도의회에서 개수정 결과가 제때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처음, 좀 생각이 예. 좀 들고요. 좀 아마 좀 투명성, 개수정 과정이나 예산안 심사 과정이 좀 도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이렇게 좀 공개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좀 차단하고 오히려 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좀 퇴행적 좀 행보를 이렇게 좀 보였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선 그 상임위 과정에서 그리고 뭐 얘기로도 거의 마찬가지였지만 개수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서 도의회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 제주도가 우선 예산을 편성해놓고 도의회에서 삭감이 될 거다. 그런데 그 규모를 500억 밑으로 하겠다라고 자기들도 기준을 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 도의회는 우리 거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대화의 상대가 아닌 아 당연히 의결 거수기가 아니냐 그래 니들 우리가 해서 니들 떡고물 나눠줄 테니까 500억 밑으로 쳐라 그냥 근데 과정에서 도의회가 처음에는 550억 대까지 잡았다가 그래도 이제 협의를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538억이라는 게 결정이 났는데 여기 하나 고민해 줘야 될 거는 도가 그 정치인이란 도의회가 도의원들이 정치인이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해 예산, 그러니까 정부 새해 예산에서 위성근 의원이 서귀포에 62억을 이제 새로 받았는데 그게 실세 배정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들이 과연 그걸 지역구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논의를 하고 네.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런 상황까지 갔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도의원, 도의회, 도의원들만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고려를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 회의가 끝난 후에 결국 공개된 예산 보면은 뭐 앞서 조금 또 얘기했지만 하여튼 마을별 뭐 증액 사업 뭐 일종의 좀 선심성 예산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538억 원 중에 아마 그 필요한 예산 정말 그 아까 그 부남철 국장이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 사업들도 상당 부분 좀 반영은 됐다고 봐요. 네. 뭐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 예산들 보면 의원들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그 획일적 배분이 이루어진 부분 이것 하나고요. 좀 두 번째는 민간단체 행사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그 증액이 유난히 많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이고요. 뭐 일례로 이렇게 본다면 읍면동별 그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번에 증액된 네. 예산 보면 공통적으로 전부 43개 읍면동에 이 항목을 해서 예산이 전부 이렇게 배정됐거든요. 그럼 읍면동별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좀 내용을 보면 관로에서 아마 저기 친절하게 썼더라고요.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인도 등 정비라고 이렇게 써요. 그럼 또 이렇게 주민 불편 해소 사업비라고 이렇게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농로 사업비가 없는 거냐면 또 아니에요. 농로 정비가 또 따로 있어요. 또 배수로 정비 사업도 따로 있고 인도 포장 사업도 또 따로 있어요. 다 이렇게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중복성의 의미가 있고 또 재량 사업비의 성격이 좀 있다라는데 제가 문제의식을 좀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두 번째로는 또 행사 사업비도 좀 그렇습니다. 읍면동 자생단체 행사 지원비라고 이렇게 항목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자생단체 행사 지원 항목을 이렇게 읍면동별로 전부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자생단체에 해당되는 그 단체에는 또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부녀회 무슨 행사비 네. 또 마을 체육대회비 또 우리 동네 체육대회비 또 뭐 청년회 무슨 행사 그럼 뭐 전부 자생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생단체 행사비가 또 이제 세분화돼서 따로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복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눠 지역구별로 획일적 나누기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게 바로 이러한 그 사례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게 뭐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아까 또 드렸던 말씀이지만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엔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제출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주민자치 참여 예산해서 그래서 그거를 획일적으로 또 도에서 삭감해버린 게 아니냐 필요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에이 도의회도 에이 우리도 일률적으로 올려버리겠다 그냥 서로가 이제 장기에서 서로가 그냥 장을 그냥 장기 그거를 그냥 불러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마냥 도의회만 비판할 거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했더라고요. 도의회 이 나눈 획일적 배분은 진짜 너무했는데 네. 참 그 과정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나중에 뭐 그 부분 뭐 저도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증액 배분하는 그 예산의 성격과 도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의 성격은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을 보면 이미 제주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미 계획서도 정확하게 있고 또 지역에서 굉장히 좀 바랐던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었고 또 그 사업의 성격도 뭐 이번에 보면 해녀의 전당 건립과 같이 이런 데라든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사회기반 시설이라든지 제주도에 꼭 필요한 그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이런 사업에 이렇게 반영이 됐거든요. 뭐 마을 체육대회 행사 지원이라든지 민간단체 행사 이런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좀 지원한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차원은 좀 다르다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편성 과정에서도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많이 좀 뭐냐, 100% 반영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도의원들이 바랬던 이런 사업들이. 하지만 그 2년 전에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그 동의 의결 과정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도의회에서 제2공항 특위를 만들겠다 하니까 원희룡 지사는 그 예산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의원님들에게 뭐 10억, 1인당 10억 원씩 이렇게 배분을 했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그, 물론 좀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재량 사업비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네.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법적인 예산, 저 재량 사업비가 나타난 거죠. 뭐, 저 의원 1인당 한 10억 원 규모 네. 하에서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 사업들을 이렇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한 게 불과 한 2년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게 전혀 사라졌는지 아니면 뭐 일정 부분 이렇게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나누기 식으로 이렇게 간 건지 사실 좀 저는 이게 좀 약간 궁금한 거고요. 아무튼 두 가지는 제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러한 증액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 기조가 굉장히 흔들렸다. 처음에 민선 8기 도정에서 도의회 제출할 때는 예산 편성 기조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화 이 두 가지 초점이 명확히 맞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도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지역에 우리 민간 단체의 골고루 배분이 마치 기조였던 것처럼 뭔가 좀 기조가 좀 흔들렸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그 몇 달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좀 꺼낸 적도 있습니다만 주민 참여 예산제의 그 무용론이 앞으로 더 대두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읍면동마다 그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가로등을 신설하는 거다면 가로등 신설 그 예산을 올리고 또 이 예산이 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시 협의회를 거치고 네. 다시 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부서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 하거든요. 굉장히 깐깐한 심사를 거쳐요. 근데 증액이라는 그 쉬운 방법이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는 누가 그 과연 주민참여 예산제에 그렇게 깐깐한 심사를 거치면서 네. 이렇게 좀 올일을 하겠는가. 전부 도의에 찾아가서 도의원들 로비하는 게 그렇지. 굉장히 좀 쉬운 방법 아니냐.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앞으로는 굉장히 좀 뭔가 좀 그 위상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좀 이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아까 윤 대표께서 원지사의 일화를 꺼내셨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 얘기가 나왔어요. 모 의원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아, 내게 배정된 거 300번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듯이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 편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라는 도의원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려 없이 속된 말로 칼질을 해버리면 도의원들도 선거라는 제도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럼 이게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다. 그랬을 때 아까 주민참여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 그러면 결국엔 또 도의원들한테 압력이 들어가고 그럼 도의원들은 다시 어디에서 감액을 시켜서 증액을 시켜놓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또 한 번 재공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의원들도 뭐 다양한 공약으로 이제 선출됐기 때문에 뭐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의 하나가 이제 예산 확보일 텐데 과연 이 과정에서 이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구태의연한 행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뭔가 좀 개선책이 좀 없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증액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 증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또 증액을 저기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예산 이렇게 좀 중심으로 이렇게 증액을 딱 했습니다. 9개 사업. 한정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은 그렇게 중요해 보더라도 그 지역사회에서 공감대가 있는 사업 또 정부의 그 지역 차원에서 정부에 굉장히 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좀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고요. 일회성 소모성 행사 지원이 아니라 제주도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중심으로 증액이 됐다. 이 점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부국장께서도 얘기했듯이 각 사업마다 증액 사업마다
명확한 사업계획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채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는.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와 막바지에 증액하면서도 계획서가 다 제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것이지 뭐 아주 돌출적으로 갑자기 전혀 뭐 새로운 사업이 뚝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도의원들이 자꾸 국회도 다 그런다는데 저는 최소한 국회 정도는 저기 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최소 국회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과연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랬을 때는 이 예산제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별자치 또 주민자치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의회에다 넘기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와 아니면 행정시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예산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논의를 통해서 좀 정제된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아예 회기를 바꿔서 예산을 철저하게 그냥 진짜 예산 임시 회기를 늘려서 아예 볼 수 있게 뭐 행정사무 감사하고 뭐 하고 뭐 그 기간을 짧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세밀하게 들여볼 수 있도록 예산 회기만을 따로 떼내서 일정을 조정하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